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구단 사상 처음으로 멘탈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야구 SSG 랜더스 김주윤 멘탈 코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되게 쉽게는 선수들이 생각하거나 뭐 감정적인 혹은 멘탈적인 통틀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이슈들이 생겼을 때그 부분을 같이 좀 확인하고 좀 해결해 나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단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선수의 경기력인 측면이고요. 그러니까 뭐 저를 복지 차원에서 고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쨌든 멘탈적인 부분을 서포트를 받고 뭔가가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게 이제 본 실력으로 발휘하는 건데, 그러면 왜 어떤 선수는 1군에서 자기 기량을 잘 발휘하는데 어떤 선수는 계속 발휘 못할까? 혹은 2군에서만 발휘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멘탈이나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팀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걸 조금 더 서포트하면서 선수들이 구단에서 기대하는 기량을 발휘하는 것, 그게 멘탈 코치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막 힘들어하거나 고민하는 순간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그런 걸 비교적 잘 이겨내는 선수들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제가 멘탈의 질이 좋다라고 느끼는 선수들은, 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좀더 빨리 이안 좋은 감정을 날릴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한테 한번더 질문하고 한번더 살펴보는 차이? 저는 이게 자기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의 차이가 제일 크게 느껴. 그러면 반대로 네. 유독 멘탈이 약한 선수는 어떤 특징을 나타냅니까?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몰라요. 아,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싫어서 제가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해서 저에게 안 숨기고자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본다라고 치면 또 멘탈의 질이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크게 느끼고 저한테 크게 보였던 건그두 선수는 자기만의 철학이 확고하다라는 점. 자기 얘기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늘 깔지만, 나는 분명히 이럴 땐 이렇게 해. 이럴 땐 이런 생각을 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슬럼프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있었으면 예전 경험을 토대로, 아니면 없었어도 앞으로 온다면 자기가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쎄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런 면이 확실히, 네, 국가대표 혹은 메이저리그, 정말 세계에서 탑을 다투는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종목을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철학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에 접촉되거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모습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멘탈이랑 좀 분리돼서 저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일탈을 하는 선수들이 멘탈이 안 좋다라고 하면 그 선수는 분명히 경기력에서 어떤 한계를 보여야 하는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정말 좋은 기량, 정말 좋은 경기력을 가진 선수인데 뭔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동들, 잘못된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게 만일에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멘탈을 가진 선수는 인성도 바라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문제. 그래서 저는 이게 별개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인성이 좋은 선수들은 멘탈의 질이 좋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에 와서 인성 교육을 해야 하는,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네, 무언가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집단에서 힘을 써야 선수들의 인성들을, 네,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10번 이상 느껴보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네, 매일매일 10번 이상씩은 한계를 느끼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선수와 개인적인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잘 다가가고 빨리 친해지고 이런 능력들이 있었으면 더 많은 선수를 더 깊게, 더 진짜 안에 들어있는 이슈들을 같이 꺼내고 뭔가 다뤄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목마름이나 한계, 아쉬움들은 저는 이 일을 하는 이상은 계속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한계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좀 시스템적인 부분인데 팀 전체는 약 100명 정도의 선수단 규모고요. 그중에서 이제 2군이 한 뭐 이런저런 상황들 빼면 한 60명 내외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멘탈에 대한 파트는 저 한 명인 거죠. 네. 팀 안에서 어떤 멘탈적인 이슈가 발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의 동료가 없다라는 건 좀 아쉬운 한계. 핵심은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 진짜 자기 생각, 진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떠올릴 수만 있으면 저는 그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늘 그냥 좋을 때도 혹은 힘들 때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시고 보통 홧김에 술김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따라오는 게 후회. 그러면 내가 술을 먹거나 화가 났더라도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싶고 어떤 모습이고 싶고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떠올릴 수만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아니지만 한 번 더 뭔가 추스를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면 후회할 수 있는 확률들을 줄이는 게 좋은 멘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면 네, 조금 더 진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습들을 잘 관심 있게 파악해 놓는 게 저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고 좋은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